아, 놀래라. 오, 놀래라. 표자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천 연안 여기선 터미널에서 표자도 선착장까지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에 난이 조금 부해서 걱정했는데 또 여기 내리니까 날씨가 많이 개였습니다. 오늘도 섬유행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더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신에 오늘 배 한 10시간이 많기 때문에 5시간 이상 10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방살방 걷고 쉬고 걷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령 포자도 섬유행 출발! 그리고 정확한 배 시간을 알고 있으면 홈페이지 신암해운에 들어가시면 배 시간표가 좀 자세히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나 그리고 더보기에 제가 뭐 신암해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혹시 방문하실 분들 링크를 통해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용자도 코스는 이쭉 방향으로 해서 쭉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골목골목길로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를 마주보고 있는 섬으로 원래는 소잠이라고 부르던 섬인데 옛날부터 효자가 많이 나와 효자도라고 하였다. 아랫말, 운말, 명덕, 녹사지 등의 마을이 있으며 어업이 주업인 섬이다. 효자도는 섬 주변의 조류가 빨라 파도에 씻긴 어린이 손바닥만 한 길쭉하고 둥글둥글한 몽돌이 2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쪽 깔려있는 몽돌 자갈밭 해변이 있다. 몽돌 해변 뒤쪽으로는 울창한 송림이 둘러싸여 있어 야영을 즐길 수도 있으며 바로 옆에는 어촌의 질박한 삶의 향취가 묻어있는 명덕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민박도 할 수 있다. 선착장에서부터 해안길 따라 쭉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물이 빠져나가면 이 해안길로 해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오다 보니까 지금 물이 더 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길은 걷지 못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배로 왔으면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 건데 오후 배를 타면은 뭐 대구 가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아침에 왔지만 물이 지금 보급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되돌아갑니다. 길인 줄 알고 돌았는데 다른 길이었습니다. 옛길로 다시 돌아야 합니다. 저지 네, 성작장으로 되돌아왔네요. 다시 저 골목 가보겠습니다. 집 사진 찍었습니다. 예, 집이, 자, 여기 집집마다 다 이뻐가지고. 아니,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요 집도 이쁘고. 그니까. 마을길 따라 쭉 걸어오니까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다 마을까지 나오고요. 여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 그냥 밭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는 길인지 한번 올라갔다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이쪽으로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가야지 집도 나오고 해수욕장도 나옵니다. 한 4시간까지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한번 골목골목으로 타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예. 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좀 전 해안가 쉼터에서 보면 산길로 올라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쪽을 해서 쭉 올라오면 지금 현재 이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등산로는 아니고 숲을 가꾸기 위해서 길을 낸 것 같습니다. 그 길 따라 올라오면 이쪽 인백길로 나옵니다. 숲길을 따라오니 현재 왼쪽 방향과 직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은 직진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숲에 돌아오자마자 뱀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숨었는데, 아이고야, 씨. 뱀 한번 보고 나면 또 불안한데, 이거. 우선은 조심해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이, 물렀구나, 씨. 어이, 물렀구나. 씨발 놀래라. 우와 놀래라. 씨. 우와 놀래라. 씨. 깜짝 놀랐네. 우와. 갑자기 앞에만 보고 가는데 깨구리가 내 앞으로 붕 뛰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우와 조심해 가 왔는데도 그렇네요. 우와 아까 놀래라. 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위에 습지나 연못 같은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온데 깨구리 천지라서 깨구리가 갑자기 툭툭툭 나오니까 놀랬고 또 깨구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바닥을 잘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안가 마을이 보입니다. 아, 자, 길은 똑바로 타준 것 같은데
황씨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개구리, 아이고야 개구리. 따라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길이 없습니다. 오씨. 아예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건데요. 막 일부러 누가 일부러 돈 준다고 하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은가 사람 말려 죽이려구나 그렇게 못 죽은 나라가 되려고 그러나 우리 처음 이렇게 죽어요. 아유 작년에는 그래도 왜 어떻게 다니겠던데 올해는 못 다니겠던데. 그래도 어르신께서 커피도 주시려고 하고 커피도 막 더버가 못 먹겠습니다. 안 더버면 한잔 주십시오. 이 더버가지고 막 그냥 오른 차국밖에 안 먹고 싶으니까요. 그 배낭에 얼음물 하고 한 4개씩 넣어댕기면 그럼 국힘 내주죠 내가. 국힘 내주지 피알을 먹으면 빠져 놓은 거 그걸 먹고 98? 98? 와 그래서 많지. 그래 이렇게 오래 살아서 왜 안 데려갈래요? 더 오래 사셔야죠. 더 오래 사는 건 뭐지요? 아니 내가 잘 살 거야. 아이고 미쳤건지 돈도 월급 파먹을 때 돈도 좋지만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갖고 다니. 그래 저도 덥다고 일부러 생각하고 아침에 차를 타고 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아침에 하고 시원한 게 아니고 뭐 아침부터 더웠으니까. 해가지고 그때 못생겨 죽어서 그래, 얼마나 내리 뛴다고. 그래 저도 일부러 아침 첫째 타면 그래도 뭐 좀 아침에는 서늘하니까 부재되게 다니면 된다 생각해. 아침 서늘이겠네. 선착장이 내리니까 하면 뜨겁던데.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좀 한 시간 30대 조금 한바람이 조금 더운 것 같아. 여기 행복한 우리 할머니 댁 손주들에서 주셨다고요? 아 여기 어르신께서 쉬어가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무더위에 잘 쉬고 갑니다. 백장이나 가먹은 할머니가 뭐 그렇게 행복했다. 내가 손님이 가 건강하십시오. 네, 예, 잘 쉬어갑니다. 건강하시고. 예, 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 건강이야.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와 진짜 놀랬습니다. 여기서 어찌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와 씨, 진짜 놀랬다 야 이새끼야. 아 여기 누워서 한참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바닷가는 그 얼마나 가면 시원한 바닷가에 그래서 여기 누워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서 잠이 솔솔 솔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까 놀라는 얘기 했었다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한 두 뼘 반 요 정도만 더 제가 벽 쪽으로 걸었으면 앞에 한 눌려질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저 큰 개가 갑자기 지지부터 쳐나오니까 진짜 놀랬습니다. 와, 아, 오늘 진짜 막 뱀 보고 놀라고 깨구리 보고 놀라고 개 보고 놀라고 하여튼 오늘은 놀람 삼척사입니다. 놀람 삼척사 이제 쉬었으니까 아 지금 여기 있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도 몇 시간도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안길을 따라 쭉 걸어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바로 해안가까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마을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주는데 저는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이 도로를 따라 쭉 걸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저쪽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고 여기는 약간 돌아가야 됩니다. 거리도 길고 근데 저기로 가면 마을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효자도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서 저쪽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오니 산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왼쪽 방향으로 가면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전에 보셨던 그 해변 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왼쪽, 오른쪽부터 갔다가 왼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거리에서 계속 지금 오르막길로 올라왔는데 다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계속 내리막길로에서 굴곡해서 저 해안가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해안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좀 이렇게 거기서 본 걸로 만족하고 바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저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해안갓길을 쭉 따라 걸어왔습니다. 이제 보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선택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물이 빠졌습니다. 이쪽은 물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해안가를 돌아서 가면 선택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장까지 바로 가면 되지만 그렇다면 마지막 여기 있는 건물이나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걸 못 보고 가기 때문에 배낭을 벗어놓고 저기서 모퉁이만 딱 돌아서 어떤 풍경인지만 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길로 해서 선착장으로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건너오니까 저는 선착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을 분위기로 봐서는 선착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같습니다. 효자도는 마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마을 회관하고 못 보니까 배낭을 다시 가지고 저쪽 마을로 해서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다 보니까 건강하고 빠진 거에서 썬더가 올라왔습니다. 와, 좋은데 오늘 올라가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은 안 됐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초가지 같은 경우는 건축 초가지니까 안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 이미 시설된 게 있는 걸 모아서 초가지 그러면 체험장이나 아니면 초가지 펜션 아니면 여기 효자동이나 효자 마을 체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가지에서 자고 여기는 단체 식당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테마 펜션 테마 숙박 시설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아직 완공은 다 했는데 안에 시설물들은 없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시 5분에서 이렇게까지 걸었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 효자도에서 내천항을 가려면 효자도 시표를 새로 끊어야 됩니다. 왕복으로 끊어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장에서 내려서 화장실 쪽으로, 그러니까 내려서 봤을 때 왼쪽 방향으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에서 몇 배소 효자수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표도 하고 음료수 간식 그리고 팝니다. 여기서 표를 끊으시고 처음 내렸던 곳에서 배를 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끊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내려서 주위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 화장실이 보이면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바로 여기 보입니다. 저도 이제 표는 매표했고요. 이제 다 와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다가 선착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오후쯤 되니까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아. 드디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21분입니다. 1시 59분 내가 부르니까 30분 정도에 내렸습니다. 오늘 걸기를 걸어봤는데 걸기는 참 좋습니다. 걸기는 참 좋은데 늘 똑같이 더위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시간까지 여유가 많아서 쉬는 것도 많이 쉬고 그렇게 해서 오늘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에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가서 먹어 소금 주세요. 바이바이. 아, 그리고 잠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891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명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안 불쌍합니까? 이 몸에 이 더위를 싸고 있는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1000명 한 명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